반갑습니다. 2022년 4월 5일 현재 시간 6시 7분입니다. 자, 내일 추천 준비, 오늘 성적 그리고 내일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4월 6일이고요. 6일 내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예, 내일 4월 6일 수요일이고요. 자, 내일 먼저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은 뭐 특별한 일정도 내일 보이지는 않는데 내일 수소 관련주, 네, 한국하고 스웨덴하고 뭐 수소 파트너십, 스웨덴 파트너십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뭐 스웨덴 뭐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사실 뭐 스웨덴은 뭐 까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게 크게 비중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해서 지금 현재 이제 전기차 다음에 수소차지 않습니까? 전기차는 지금 어느 정도 상용화 돼서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고 수소차는 이제 시작이죠. 그런마. 그래서 길게 보시려면 괜찮아요. 길게, 아주 길게 수소 관련한 종목들 아주 길게 보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요 아주 길게 보셔야 돼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수소 관련 종목들 뭐 유니크 있고요. 그리고 뭐 JNK히터 뭐 이런 종목이 있고요. 뭐 국일제지도 뭐 들어갑니다. 예, 수소 관련들, 예, 수소 관련 주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완전히 길게 가져가실 분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일 한프라는 종목이 상장 폐지됩니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나가리. 예, 상패. 혹시 한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쉽지만 내일 시초가에 그냥 다 던지시는 게, 예, 다 던지시는 게 낫다.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초가라는 건요, 이 상패되는 종목은 널뛰기가 없어요. 마이너스 뭐,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침에 그냥 던지는 게 낫고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특별한 일정은 지금 보이지는 않고, 신세계 INC라는 종목이 분할이 되네요. 신세계 INC, 예, 기업 분할이 된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삼부토건. 삼부토건이 내일 1700만 주가 들어오네요. 네, 내일 사면 안 되는 것들. 삼부토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예, 삼부토건이 내일 1700만 주가 추가가 됩니다. 와, 대박인데? 001470. 예, 삼부토건 사면 안 됩니다. 내일 사면 안 되는 거.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사면 안 되는 종목 삼부토건. 그리고 네, 요 삼부토건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내일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하나 간다 봐야 됩니다. 한미반도체가 내일 분할되고 다시 상장이 되네요. 한미반도체. 이거 언제 분할됐노? 하도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삼부토건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내일 액면 분할돼서 재상장이 됩니다. 이런 거는 먹거리가 좀 있어요. 재상장 됐을 때 단타치기 좋습니다. 단타치기. 예, 근데 손절가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크게 뭐 이거 하나 드릴게요. 한미반도체 액면 분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일 일정은 일단 이렇습니다. 내일 일정 이렇고, 수소차는요 지금부터 나무에다가
물을 뿌린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1년, 2년, 3년, 4년 막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저 같으면 안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돈 벌기 셀이 삐거든요. 근데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돈 벌기 많은데 삼성전자 왜 들고 있어요, 형님들? 삼성전자 팔고 딴 거 사세요. 하루아침에도 10% 가고 20% 가고 하는데 삼성전자 뭐하러 돈을 들고 갑니까? 저한테 전화와서 삼성전자 물어보시는 분들 보면 진짜 답답해요, 진짜. 삼성전자 뭐하러 들고 갑니까? 삼성전자 돈도 안 되는 거. 채권하고 똑같은 거. 그런 거는 그냥 빨리 매도하시고 돈이 되는 종목으로 해야 됩니다, 형님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추천주 성적, 내일 추천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세 종목입니다. 이스타코. 예, 이스타코. 손절가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가격이 굉장히 바닥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는데 재료가 꺼져버리면 매도 쳐버려야 됩니다. 매도 안 되시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남선 알미늄. 자, 오늘 몇 프로 나갔습니까? 이거를 못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님들. 예, 오늘 무려 9% 나갔어요. 9% 수익이 정말 엄청나게 났습니다. 9%. 자, 빨간색 봉이. 자, 보이시죠? 이거 왜 반짝반짝하는데? 이건 반짝반짝. 아. 자, 남선 알미늄 수익이 났어요. 남선 알미늄 아시겠죠? 남선 알미늄. 예, 수익 났습니다. 이거 못 먹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빨간불을 부어줬어요, 이렇게. 예, 양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들이 구독 많이 해주셔가지고 소품도 샀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려주려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미래 생명자원. 예, 미래 생명자원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님들. 자, 거의 7% 이상 갔습니다. 7%. 예, 거의 7% 이상 갔고, 이것도 성공했습니다. 멋있게 그냥 바로 그냥 성공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수익 많이 났습니다. 저희 수익인증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익인증, 정말 매일매일 수익이 나오는 수익인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남선 알미늄도 오늘 수익 많이 나왔고요. 장중에 드렸던 비비암 악건이죠. 자, 남선 알미늄 보세요. 자, 누보는 종가 베팅이에요. 자, 남선 알미늄 20만 8천 원 먹었고요. 자, 이분도 14만 3천 원. 자, 수익이 이렇게 계속 납니다. 예, 미래 생명 자원. 자, 13만 5천 원. 자, 21만 원. 10만 원. 25만 6천 원. 22만 9천 원. 계속 수익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저희 방송을 보면서 수익 나는 종목만 알려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요, 다 이렇게 세세하게 리딩이 들어갑니다. 형님들, 나이 있으신 분들, 누님들 전부 다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리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톡방에 꼭 요청을 하셔가지고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익이 계속 납니다. 자, 회원님들 보세요. 회원님들이 계속 올려주지 않습니까? 자, 미래생명자원. 예, 비비안. 비비안은 오늘 장중에 했고요. 자, 이분도 43만 8천 원이나 먹었고. 예, 이거 뭐 저희가 단톡방에 다 알려드리니까요, 빠르게 요청해 주세요. 수익이 하루라도 안 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이분은 120만 원 먹었어요. 하루아침에 120만 원 먹었어요. 대박이죠? 욕심 안 부리고 하면 이런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고 한다 하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회원님들. 저는 욕심을 좀 부리는데 여러분들 욕심 부릴 필요가 전혀 없다. 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추천주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 오늘 상한가 간 종목 뭡니까? 예, 오늘 상한가 간 거 UNI. 자, 이것도 진짜 우리가 어저께 추천했죠. 어저께. 예, 어저께 UNI. 와, 너무. 자, 형님들 이런 거 완전히 상한가입니다. 빰빠밤 빰빠밤 빰빠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봉을 들었어요. 이거 불이 안 녹는. 상한가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 이런 거 멋지지 않습니까? 형님들. UNI 상한가. 진짜 좋아요, 구독 빨리 박으세요, 형님들. 자, 지금 상한가 났습니다. 자, UNI 못 먹은 사람들 그 바쁩니다. 왜냐하면 단톡방에 저희가 전부 다 알려드려요. 이거 손절가 얼마다, 이거 엄마까지 버텨라. 다 이렇게 형님들한테 다 알려드립니다. UNI 장대 양봉 상한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못 먹는다.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자, UNI 상한가 나왔고요. 자, 수익 인증 또 보여드릴게요. 저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주도 안 팔았다. 네, 한 주도 안 팔았다, 진짜.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형님들. 우리처럼 수익 나오는 데가 없어요. 제가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왜 따라 안 합니까? 왜 따라 안 해? 왜? 형님, 누님 왜 따라 안 합니까?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감을 가지고 멋지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UNI 쫙 이렇게 수익 나오지 않습니까? 예, 휴림노보 40%, 일선건설 30%. 형님들한테 다 했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UNI 오늘, 자, 이거 어저께 추천드렸던 거 정확하게 상한가 때리 박았습니다. 믿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죠? 믿고 들어오세요. 제발 혼자 버벅거리지 말고. 아, 왜 버벅거리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잘 못하면 리딩 받으면 되는데 혼자 하다가 깨지는 거 뭐하러 깨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최고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UNI 초대박이 나왔고요. 딱 수익 인증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매일매일 올려주지 않습니까? 자, 우리 회원들이 기분 좋아서 매일매일 올려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수익이 니 혼자 나왔냐? 아닙니다. 회원들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무려 245만원. 와, 씨, 내보다 더, 내가 거의 비슷하게 보네. 와, 축하합니다. 245만원. 자, 이런 회원님들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장영자님, 축하드립니다. 영자님 34만원, 이름이 영자님 정말 반갑네요. 34만원 축하드리고요. 또 다른 분 한번 보겠습니다. 미애님 15만 2천원 축하드립니다. 미애님 빠바바바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효경님 무려 111만 7천원, 현금이 11.28%. 형님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는 형님들 믿음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못하면 카카오톡방에 들어오세요. 자, 이호기님, 이호기님은 더 멋져요. 보세요. 한번 먹고 재도전 성공. 와, 이분은 뭐, 한번 먹고 재도전 성공. 그렇죠. 먹은 데는 끝까지 한 번만 먹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먹고 저기 먹고 이러다 하면 이혼당합니다. 먹은 데는 한 곳만 계속 먹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먹고 저기 먹고 저기 먹고 이러다가 바로 그냥 기싸다기 남기고 바로 그냥 이혼당합니다. 한 번 먹고 재도전 성공. 이런 게 진짜 좋은 겁니다. 또 다른 분 한번 볼게요. 자, 이분도 예, 수익률은 좀 작지만 77만 7천원. 와, 이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거예요. 믿고 들어오시면요 다 이렇게 수익이 나옵니다. UNI. 자, 이분 44만 7천원. 예,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뽕규님 17만원. 예, 호규님 오늘 거의 200만원 먹었죠. 먹은데 또 먹은 분.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내일 추천주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추천주. 자, 저희가 내일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림하고 이거 쌍방울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인자 조심해야 돼요. 폭탄 돌리기입니다. 예, 이건 추천 좀 하기가 좀 그렇다. 이 폭탄 돌리기거든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아무도 몰라. 쌍방울도 마찬가지고.
네, 이거는 개미들이 장중에 단타 치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아니면 조금 힘들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멜파스. 자, 제가 이제 누보텍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종가반에 들어오시면 저희는 벌써 매수가 되어 있어요. 예, 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제가 이거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저희는 벌써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종가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종가반에 들어오시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뉴보텍 한번 보시고요. 내일 일단은 다른 건 없고요. 내일 동철이. 자, 내일 첫 번째 종목으로, 네, 내일 첫 번째 종목으로 대장주. 예, 동철이 들어가겠습니다. 동양철관. 내일 진짜 조금, 내일도 명확합니다. 자, 뉴보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가만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형님들. 수익을 편안하게 내드리겠다. 그리고, 내일 두 번째 종목으로 하일약품 하겠습니다. 하일약품 이거 재료가 아직 있거든요. 예, 하일약품. 예, 하일약품 두 번째 종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재료가 좀 남아 있고, 쌍방울하고 강림은 장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봐서는 완전 폭탄 돌리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중에 하고요. 하락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디젠스 한푸. 한푸는 내일부터 상장 폐지. 아, 오늘부터인가? 오늘부터 했나? 예, 상장 폐지될 거 아쉽지만. 뭐, 특이 종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특이 종목은 보이지 않으니까 내일 하실 분들은요,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이 장대 양봉에 이거를 보시려면 제발 좀 따라 하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한가 먹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 보시면 단타의 신 새롭게 지금 현재 꽃단장 해가지고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도 한번 보시면 단타를 겁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방송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아침에 저희가 또 매일매일 라이브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8시 45분에 위너스 TV 치시고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라이브를 하니까요. 여기 들어와서 같이 라이브도 같이 하시고 장중 대장주도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여기 들어와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봅시다. 내일 이거 또 빨간 봉을 들을 수 있게끔 불끈불끈하네. 이거 씨, 피가 진짜 번쩍번쩍하겠고 막 빳빳하게 이렇게 내일도 빳빳하게 이렇게 올라가게끔 합시다. 내일 들어오세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